안녕하세요, 장호준입니다. 오늘 눈이 많이 내렸네요. 자,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OSX 엘 카피탄이라고요, 이제 보이죠? 여기 OSX 엘 카피탄, 그러니까 구형 웨스턴이에요. 지금 10.16이 나왔나? 그랬으니까 이건 10.11이고 이제 이것을 지금 iMac에서 돌리고 있어요. iMac 24인치인데 2009년형.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시는 요, 예, 지금 이 iMac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. 로직을 계속 지금 돌리고 있고,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믹스했던 곡을 이제 트랙이 55개짜리, 그 55개짜리 트랙을 계속 지금 루프로 해서 돌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믹스했던 그 세션 그대로니까 거기에 사용됐던 플러그인들 여러 가지 뭐다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요 화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CPU랑 하드 그 이제 얼만큼 쓰고 있는지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20기가 그 SSD를 넣어놨어요. 여기 보면은 눌러보면 여기 이제 120기가 SSD에 이제 이 지금 이제 실제 이 iMac은 제가 그 교육용으로 이제 활용을 해요. 믹스 클래스 때 교육용으로 여기서 이제 직접 뭐 컨트롤러를 꼽아서 직접 이 로직 안에서 믹스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로 뭐 윙이나 X32 같은 걸 해서 이제 아웃사이드에 믹서를 돌리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려는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작업하시기에 약간 뭐 심각한 작업 말고 그러니까 믹서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일 큰게 경제적인 이유로 요즘에 나온 뭐 M1 맥 미니도 있고 맥북 에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퀄리티가 괜찮다고 하는데 최하 뭐 90만 원가량은 일단 들어갈 거고 90만 원에다가 모니터 맥 미니 89만 원에다가 모니터 사야 되고 뭐 키보드 마우스 사야 되면 한뭐 적어도 110만 원 120만 원 들어갈 거니까 이제 지금 이 iMac 24인치 2009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한국에서도 중고 마켓이나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싸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중고 맥 파는 데도 많을 거고,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베이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대략 뭐,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, 예, 이런 건 85불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, 물론 이제 배송비가 있겠지만 대부분 뭐한 200불 그 위아래인 것 같아요. 85불 뭐 이렇게 129도 있고, 그러니까. 이런 거를 사서 돌리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55채널을 지금 플러그인 뭐 물론 뭐 빡빡하게 쓴 거는 아닌데 하여간에 쓸수 있는 만큼 플러그인들을 돌려서 이제 믹스를 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이렇게 좀 잠깐씩 끊어지는 건 이제 스크린 공유로 네트워크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 iMac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. 네. 보시는 것처럼.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예, 여러 가지 비싼 것들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뭐 윈도우 있는데 뭐 윈도우에서 충분히 예, 가능합니다. 최근에는 CPU가 워낙 뭐 빠르고 GPU도 빠르고 메모리도 좀 늘리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니까. 그러니까 이 정도 맥을 구하셔도 아니면 이제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구나. 그럼 꺼내셔서 SSD 교체하고 메모리 업그레이드하고.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기가인데 이것도 이제 원하시면 아마 뭐 8기가짜리 두개 꼽으면 16기가로도 사용 가능할 거예요. 그렇게 해서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때 도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, 예,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오래된 12년식이나 된 컴퓨터도 충분히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거나 작업하시기에 웬만한 작업하시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예, 물론 뭐 가상악기 막 메탈이라씩 쓰고 그럼 버거우실 거예요. 예,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음향을 공부하는 분들이 믹싱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,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건 PC고 맥 살려니까 막백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. 당근마켓도 한번 예, 뒤져보시고 예, 중고 나라 같은 데 보시면
아마 한 2, 30만 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. 그거에다가 메모리 키우고 SSD 키우고 그다음에 구형 이 아이맥들은 업그레이드가 되게 편해요. 예, 그러니까 뭐 뒤에 그냥 이렇게 떼고 뭐 하면 되니까 최근에 거는 이 앞면을 다 끼고 막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소개해드리는 거는 예,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 계속 꾸준히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예요. 감사합니다.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하시고 감사합니다. 바이.